여기는 신림역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상층 3룸이고요. 아직 청소가 안돼 있습니다. 바닥이라든지 뭐 벽지라든지 새로 해주실 것이고, 지금은 그 전에 일단 제가 왔고요. 연식은 좀 있는 편이고요. 8,000에 70입니다. 8,000에 70이면 신축급으로는 2룸 정도 갈수 있고요. 8,000에 70으로 신축급 3룸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크기가 많이 큽니다. 연식이 있다 보니까. 여기가 이제 안방이고요. 지금 손에 지금 많은 게 들려 있어가지고, 열쇠랑 테이프랑 레이저 측정기랑 카메라까지 들려니까 조금 손이 모자라긴 하네요. 일단 가장 작은 방부터 크기를 재보겠습니다. 2m 50에 2m 30입니다. 2m 50에 2m 30 작은 방. 그리고 옵션은 이제 비 옵션이고, 뭐, 내거 살림살이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. 그래도 화장실은 최근에 수리를 한것 같습니다. 방보다 화장실이 훨씬 깔끔하네요. 화장실 공사는 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가 중간방이고요. 중간방에, 이거. 3m. 일단 한쪽 길이가 3m가 나오고, 양쪽도 3m, 3m가 나오네요. 중간방이. 카메라가 손에 많아요. 뭐가. 이게 손에 지금 양손에 많아가지고 3m, 3m가 나옵니다. 그리고 큰 방을 한번 쳐보겠습니다. 3m 20에 3m 60입니다. 안방 3m 20에 3m 60. 그리고 거실은 여기서 저기까지는 3m 50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뭐 거실에 뭐 TV, 소파 같은 거는 둘수 있는 사이즈고, 또 베란다가 조그만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보증금이 위아래로 아마 어느 정도로 조절이 될 거는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신림역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이고, 아마 관리비는 따로 없을 겁니다. 이 정도 연식 있는 집들은 이제 옵션도 없는 대신에 따로 관리비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불을 다 끄고, 불을 꺼도 많이 어둡지는 않죠. 이쪽은 어둡지 않은데 이제 이쪽은 조금 어둡네요. 불을 껐을 때입니다. 여기까지.